벤치프레스를 하면서 일어나는 최악의 실수와 그 해결책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게스트를 라이노 코치님을 모셨습니다. 코치님은 이제 손목 보호대 차세요? 안 참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전혀 없어서 안 차는 거거든요. 불독 그립을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생명선에 이게 빨간선 그으면서 그렇게 잡으라고 하는데 저는 바벨이 그렇게 얹어지지 않아요. 손바닥에 굳은 살이 있어요. 이게 불독 그립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렇게 얹어져요. 위에서 아래로 눌리니까 생긴 건데 바벨이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엄지손가락을 먹고 들어가면서 이렇게 이렇게 잡고 전 이 위치에 놓는 거예요. 특히나 척골에 얹는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뼈가 이렇게 두 개 있는데 왜 하나에만 얹을까? 전 일단 모르겠고 그리고 자세히 보면 요골이 더 크잖아요. 내가 벽에 대고 손을 이렇게 기댄다고 할 때도 이러고 있는 게 제일 편하잖아요. 저는 벤치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꺾여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 이게 꺾였을 때 어디다가 얹어지고 어떤 느낌으로 얹어놓는 게 중요한데 이렇게 손목을 꺾은 상태에서도 내가 벽을 치게 되면 손목이 안 아프거든요. 근데 이때 잡는 방법이 있어요. 바벨을 보통 잡으려고 해요. 이렇게 맞아. 잡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 엄지 둔덕 얘가 이렇게 올라와요. 잡으면 맞아. 그러면 엿다가 바벨을 못 얹고 세게 잡을수록 바벨이 이렇게 손가락 쪽으로 흐르게 됩니다. 제가 말한 위치에 안 얹어져요. 엄지손가락을 이렇게 빼주는 거예요. 바벨이 이런 식으로 엿다 갖다 댄 다음에 그냥 힘을 빼면 돼요. 알아서 손이 이렇게 바벨을 감싸주면서 저절로 얹어지고 저는 이때 손목에 부담감이 전혀 없습니다.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르게 생겨버려요. 저는 이 엄지손가락이 이렇게 잘 빠져요. 저는 안 빠져요. 힘을 빼고 있으면 얘가 이렇게 저는 안 내려오잖아요. 네. 엄지손가락 뼈가 이런 분들은 저처럼 잡기 힘들 거예요. 손목 보호대를 세게 차고 계란을 쥐듯 바벨이 손가락 쪽에 가게 해서 잘 얹어놓고 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집사할 때 손목 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거의 안 불편하죠. 왜냐면 대니까. 맞아. 바벨을 잡는 게 아니라 대시면 됩니다. 맞아. 그립을 이렇게 바꾸고 나서 중량이 많이 늘었어요. 손에 불필요한 힘이 빠져요. 그렇죠. 손에 힘이 들어가면은 힘이 이렇게 겉으로 빠져요. 고중량을 다루기가 굉장히 어려워져요. 근데 손에 힘을 빼면 바벨에 의해서 눌리기가 좋아집니다. 자, 이렇게 손바닥을 펴고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밀면 딱 얹어지는 껴지는 이 지점이 있어요. 였다가 손가락은 갖다 대주기만 하고 여기서 밀면서 얹으면 이렇게 손이 딱 얹어지는 이 지점이 있어요. 여기서 손바닥을 펴고 해도 이렇게 손의 안정성이 좋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가락만 대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손에 바벨이 얹혀져 있어야 사실은 손목을 안 쓰는 구조인데 얘를 막 잡으려고 하면은 오히려 손목을 더 꺾는 구조가 나와서 사실 이제 저는 라이너 코치님하고 조금 다르게 잡긴 해요. 내회전을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본질은 똑같은 것 같아요. 손을 애초에 이렇게 좀 많이 돌려서 이렇게 잡거든요. 저도 사실 이렇게 잡으면은 힘 빼고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저도 여기서 사실은 손 위에 얹혀져 있는 것이 이렇게 엄청 아플 것 같지만 그렇게 안 아픕니다. 그립을 좁게 잡으면 사실 이건 진짜 아예 안 아파요. 바벨에 힘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데 그렇게 하려면 진짜 손목 위에 잘 얹어놔야 돼. 궁극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벨이 손가락 쪽으로 미는 운동을 할 때 많이 가시면 안 돼요. 맞아. 밑으로 대려고 그러려면 너무 꽉 잡지 말고 꽉 잡으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밑에 쪽에 대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거 다 신경 못 써요. 이거보다 사실 자세에 신경 쓰는 게 1번이거든요. 그립은 일단 너무 고민하지 말자. 전체적인 자세가 익숙해지면서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조금씩 잡아가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를 조금씩 욕심을 내자. 진짜 스타일이 많이 다른 것 중에 하나일 것 같은데 네. 보통 사람들이 많이 어깨를 아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팔꿈치가 이렇게 벌어지니까 이렇게 되면은 막 아프다고 많이들 하잖아요. 팔꿈치 각도 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하시는지. 팔꿈치 각도를 생각을 안 해요. 미리 견갑이나 등을 세팅을 해놓으면은 바벨이 나를 눌러주거든요. 이 힘이 엄청 세서 그 힘을 그대로 눌리면서 받아들이면은 등이 알아서 길 안내를 해줘요. 자, 이렇게 내리다 보면 이 등이 계속 더 뭉쳐지거든요. 등 근육이 뭉쳐지는 지점으로 따라가면 저절로 딱 최적화로 내려가져요. 등의 이런 감각이라던가 광배근의 활성도가 높은 사람이어야 돼요. 견갑골의 안정성도 좋아야 되고 그래서 이런 활성도가 조금 낮으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팁은 뭐냐 하면은 벤치를 하기 전에 뭐 랫풀다운, 시티드로우 이런 거를 가볍게 20, 30번 그냥 피만 돌게 해놓고 하시면 이 감각이 조금은 좋아질 수 있을 거예요. 뭐 밴드풀 어파트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런 광배근이나 등을 미리 활성화시켜 놓으면 길을 찾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이것도 어느 정도 중급자 이상으로 해야 된다 생각해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저는 내릴 때 대부분이 보디빌딩으로 이 운동을 접해서 가슴에 고립한다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럼 어떻게 내리시게 되냐면 팔꿈치가 옆으로 이렇게 벌어져요. 근데 이러면은 어깨가 불편해지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래서 제가 처음 하시는 분들 견갑도 안 좋고 감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냥 언렉을 해서 최대한 가슴 세워놓고 이 상태에서 눌리면서 팔꿈치를 살짝 등 중앙 아래로 모으게 살짝 힘을 주고 이렇게 내리라고 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바벨이 나를 누르는 힘의 결이 있어요. 외회전이든 내회전이든 그것만 생각하니까 얘가 나를 누르는 힘의 결은 이건데 이렇게 하세요.
당연히 힘을 못 쓰죠. 억지로 그래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구나. 억지로 하면 안 돼요. 눌리는 선에서 이렇게 잡히는 정도로 그러면 딱 껴지듯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근데 되게 운동을 많이 하신 분들 그리고 손에 힘이 빠져야지만 이게 됩니다. 언렉하고 눌리면서 가슴 세우면서 등을 이렇게 탕 잡아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저도 사실 예전에는 벤치프레스 할 때 이렇게 등 잡는 거 그다음 팔꿈치를 약간 그래도 한 45도 아래로 이렇게 내려야 어깨가 안전하다고 많이 생각을 했는데 요즘 제가 생각하는 벤치프레스는 이런 거예요. 가슴을 최대한 잘 쓰는 뭔가 그런 걸 해야겠다. 제가 생각보다 미는 힘이 엄청 세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벤치프레스를 하면 아 등을 써서 벤치프레스를 최대한 잘해야지 라고 했는데 야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진짜 가슴만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 한번 가보자 라고 생각해서 전 옛날에는 진짜로 좀 팔꿈치를 많이 이렇게 아래로 외회전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렇게 하니까 등을 쓰는 느낌은 너무 잘 나는데 가슴을 쓰는 느낌이 잘 안 나더라고요. 저는 요즘 후인 하강을 안 하거든요. 진짜 안 하는 건 아니고 제 등으로 뭔가를 하진 않고 그래서 어쨌든 저는 벤치프레스를 내릴 때 가슴으로 받는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가슴이 스트레칭 되면서 늘어나서 텐션을 잡아놓고 가슴으로 민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약간 좀 어깨가 위험한 포지션에 내리긴 하거든요. 이렇게 내리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위험해 보이지만 하다 보니까 하나도 안 위험하고 되게 힘이 세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럴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이게 플랫하게 완전 누워놓고 이렇게 내리는 게 아니고 다리로 저를 최대한 밀어놨기 때문에 저는 알고 보면은 하강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제가 하강한 건 아니지만 다리로 하강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되게 안전한 포지션에 이렇게 내릴 수가 있는 거죠. 옛날에는 팔꿈치가 막 이렇게 위로 많이 올라가면 위험하다고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좀 하는 것 같긴 해요. 방향성을 좀 잡고 하시면 좋거든요. 가슴으로 무게를 받고 민다 이것도 굉장히 좋고 저는 그 느낌을 추구하잖아요. 이게 어느 정도 무게 올라가면 저는 다쳐요. 저는 딱딱해서 어깨가 이렇게 잘 나와요. 그래서 체형에 따라 선택을 하면 되는데 나는 어깨를 진짜 자주 다친다 그래서 나는 벤치를 진짜 하고 싶은데 어깨가 너무 아파서 못하겠다라고 한다면 제가 말하는 스타일로 좀 더 세게 잡고 흉추도 많이 세우면서 눌리는 선에서 근데 대신 미리 셋업을 이렇게 좀 세게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밀 때 하는 실수들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미는 거 차이가 정말 많이 나요. 퍼포먼스 차이가 아이러니하게 보디빌딩처럼 수축 안 하면 돼요. 다른 운동도 마찬가지. 우리가 어떤 중량물을 들어 올리는 데는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벤치로 얘기를 해볼게요. 이 대흉근을 수축해서 이 상완골이 오게 만드는 방법. 뒤가 그냥 서로 멀어지게 그냥 서로 세게 미는 거. 내가 고중량을 들 때는 무조건 서로 밀어내야 돼요. 특히 가슴으로 고립해서 밀잖아요. 퍼포먼스가 훨씬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아마 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푸시업을 그냥 개수 채우겠다고 이렇게 서로 미는 거랑 가슴에 이렇게 걸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랑 이 퍼포먼스 차이 저는 한 3배는 나는 것 같아요. 개수 차이가. 근데 벤치를 할 때 나도 모르게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특징 내가 등에 어디가 견착된지 안 느껴져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붕 떠서 이렇게 벤치를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퍼포먼스가 엄청 떨어집니다. 내가 그날 가슴 운동을 한다면 운동 한 3, 4가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럼 처음에 한두 가지는 제가 말한 대로 서로 멀어지게 하면서 고중량을 다루고 그리고 운동 후반부에 얘를 수축해서 얘가 오는 걸로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이걸 하려면 또 손에 힘이 잘 빠져야 되고요. 바벨의 무게를 잘 받아들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렇게 박힌 상태에서 서로 밀기 서로 밀기. 그래서 중요한 건 눈렉하고 받아들이고 눌린 상태에서 받았다가 그냥 서로 민다. 그러니까 이렇게가 아니라요. 이렇게 내가 보디빌딩 운동을 하더라도 처음 두 개 정도는 약간 내가 멀어지는 거에 집중하고 나머지 두 개 정도는 약간 뭐 쭉쭉 쥐어짜는 거 집중하라고 하셨는데 이게 사실 진짜 좋은 관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우리가 뭔가 운동을 하면 근육만 성장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근육이 뼈에 붙어 있잖아요. 건이나 인대 같은 것들에 연결돼 가지고 붙어 있는 건데 그런 애들도 강해져야 되거든요. 이런 거 앞에서 선행하는 약간 서로 밀어내는 운동들을 할 때 텐던들이 되게 많이 강해져요. 그리고 나머지 후반부에는 근육을 강화시켜줘야 약간 사실은 이게 고루 발달시키는 거지 막 윗가슴 발달시키고 아랫가슴 발달시키고 이거는 근육 관점에서 고루 발달시키는 거지 내 몸 관점에서는 고루 발달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운동을 좀 구성해 주시면 좋고 사람들이 보통 어떻게 많이 하냐면 이렇게 있다가 한 요 정도까지 내려오다가 여기 힘을 풀었다가 뭐 이렇게 올리거나 쿵 치거나 뭐 이런 식인데 항상 저는 이 끝 구간 힘이 딱 전환하는 구간을
굉장히 잘 잡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는 그 지점에서의 내가 어떤 컨트롤을 하느냐가 이 운동의 전 핵심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가 가장 약한 구간은 훈련을 제대로 안 하고 있지 않나? 그럼 셋업에서 좀 흔히 일어나는 실수와 그리고 코치님 개인적으로 셋업을 좀 어떤 걸 중요하게 생각하고 이쪽으로 내가 튕겨져 나갈 것 같이 마치 내 몸이 활이 된다 꺾인다는 의미가 아니라 당겨놓고 손만 놓으면 날아가잖아요. 왜냐? 여기에 에너지가 응축이 돼 있기 때문에 저는 벤치할 때 제 몸이 활처럼 에너지를 응축할 수 있게 만들어 놓거든요. 다리로 세게 밀어야지만 이게 가능한 거거든요. 홈쇼핑도 아니고 제가 판매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게 아니어도 돼요. 뭐든지 안 밀리는 걸 구해서 하세요. 많은 분들이 여기서 그냥 이렇게 미세요. 이러면 저 보세요. 가슴이 열리나요? 안 네, 열려요. 네. 여기서 중요한 거는 미리 엉덩이나 뒤꿈치나 최대한 높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슴이 이렇게 열려요. 강제로 밀면서 뒤꿈치 강제로 누르고 밀면서 강제로 엉덩이를 내리면 세워진 상태가 이렇게 유지가 되거든요. 네. 이 상태에서 언내 그러면 몸이 훨씬 더 셋업이 훨씬 더 단단해져요. 벤치 위에 발 올리고 세게 미시잖아요. 근데 이게 발을 바닥에 내릴 때 가슴이 다 죽어버리거든요. 그럼 전 그걸 하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슴을 최대한 밀어놓고 그러니까 세워놓고 그 세운 걸 유지하듯이 엉덩이 밑에 한 포인트가 벤치패드에 가볍게 터치를 하듯이 이렇게 띄웠잖아요. 네. 그럼 이제 엉덩이가 들린 상태죠. 네. 근데 어떻게 엉덩이를 붙인 거예요? 들고 여기서 엉덩이를 내릴 때 그냥 이렇게 내린단 그렇죠. 말이에요. 유연성이 어느 일정 이상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제가 말하는 것처럼 하려고 노력을 해보세요. 그럼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흉추도 점점 더 유연해져서 잘 될 겁니다. 여기서 엉덩이랑 뒤꿈치 높이 밀어넣고 이 상태에서 뒤꿈치 강제로 누르고 이 상태에서 밀면서 여기서 다리가 고정되듯이 하는 거예요. 강제로 눌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다리가 그냥 날아가게 냅두라는 게 아니라 이 힘, 하체 엉덩이까지 전체가 힘준 상태에서 강제로 엉덩이만 내리는 거예요. 제가 말한 활처럼 에너지가 몸에 응축이 돼요. 보세요. 이렇게 몸이 엄청 불편하거든요. 그 불편한 걸 좀 참고 하다 보면 또 적응이 되실 겁니다. 이게 사실 다리 셋업의 저도 핵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잘 만들어 놓고 엉덩이 내리는 순간 가슴이 다 죽어버려요. 되게 어렵거든요. 해보면 엉덩이 이렇게 들어 놓고 바벨을 잡았어요? 근데 그럼 어떻게 엉덩이를 내는 당연히 가슴이 죽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건 정말로 많이 연습을 해야 되는데 내릴 때 사실 여기서 내린다는 생각이 아니고 진짜 다리로 더 민다는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다리로 더 민다고 생각하면은 내가 약간 더 올라가면서 내 다리는 더 내려갈 수 있게끔 되는 거라서 뭔가 영상으로 이해가 안 되죠? 그래서 엄청나게 많이 연습해봐야 돼. 진짜 지속적으로 더더더더 진짜 나를 저쪽으로 밀 건데 내가 여기 고정돼 있으니까 안 밀리고 더 위로 올라가지면서 내 엉덩이 더 내려가진다는 그 그림을 한번 잘 이해해보시고 내가 아치가 커도 계속 이쪽으로 미는 힘이 안 걸려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바벨 내릴 때 이래요. 그래서 제가 계속 이쪽으로 미는 힘을 잘 걸어놔라. 허리 아프다는 분들 많지 않아요? 그러면 보통 그럴 때는 어떻게? 참아요. 무슨 말이냐면 네. 저 지금 보면 엄청 세게 밀거든요. 다리로 세게 밀수록 가벼워지는데 그때 갑자기 허리 통증이 오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허리가 이렇게까지 꺾이는데 네. 허리가 괜찮나? 근데 이게 통증이 자세히 보면은 진짜 관절이 다치는 통증이 아니라 첫 번째 근육이 엄청 수축을 해요. 그렇게 네. 거기까지 꺾여본 적이 없어서 그래요. 그리고 몸이 좀 적응할 시간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한 달 정도 참고하니까 어떻게 되냐면 안 아파요. 우리 몸의 적응력이 진짜 뛰어나요. 내가 만약에 하다가 너무 불편하다면 살짝 덜 밀고 또는 오히려 앞쪽에 힘을 조금 더 줘요. 그러면서 세게 밀어요. 그렇게 하다가 몸이 어느 순간 되면 적응을 할 거거든요. 사람 몸 정말 세거든요. 그래서 적응할 시간을 좀 주는 게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응력과 수용력 싸움이거든요. 내가 어떻게 적응하냐, 얼마나 수용할 수 있냐. 내가 이 통증이 계속 지속이 된다? 다음날까지? 그건 문제가 맞아. 있죠. 안 해야죠. 근데 이게 통증이 엄청 불편해 죽겠는데 이러다가 그게 한두 시간 있다 거의 다 없어지고 다음날 멀쩡하다 하면 제가 말한 대로 하시고요. 만약에 허리가 계속 불편하고 다음날도 불편하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세게 밀지 말고 조심히 일단 접근을 조금씩 더 살살 밀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벤치프레스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인위적인 운동이라고 생각해요. 견갑골 자체가 등에서 떠다니고 어깨도 이렇게 360도 돌아다니잖아요. 이게 안정성이 떨어지는 애들인데 그냥 누워서 그냥 하면은 어깨 잘 안 다치시고 운동 잘 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런 사람들마저도 제가 말한 대로 세팅을 하면은 더 세게 밀 수 있어요. 이렇게 해야지 애매한 게 사라져요. 결국에는 내가 보디빌딩을 하시든 어떤 방식으로 운동을 하시든 더 증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실 거예요. 점진적인 과부하가 포인트이니까 그냥 누워서 그냥 해요. 자연스럽게.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럼 이렇게 좀만 중간으로 밀까?
뭔가 이런 애매한 것들이 좀 굉장히 싫어요. 과부하가 안 돼, 훈련이. 되게 막 들쭉날쭉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다 객관화가 잘 되도록 앗살이 그냥 최대한 세게 밀어서 힘쓰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서 하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벤치프레스는 진짜 네. 딱 코치님이 말씀하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진짜 인위적인 운동이거든요. 그래서 그 어차피 부자연스러울 바에는 더 내가 부자연스러운 자세를 만들어서 중량을 더 잘 들려고 사실 하는 거예요. 벤치프레스는 생각보다 가슴 운동 그 티어 보면은 꽤 높은 축에 속하거든요. 왜냐면 얘가 생각보다 엄청나게 중량을 많이 들 수 있어서 대용근을 키우는데 가장 좋은 운동이라고 소개가 될 정도, 뭐 당연히 그렇게 알고 있겠지만 아무튼 그래서 벤치프레스는 그냥 진짜 중량이 오로지 목표가 돼도 좋을 만한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안정적인 자세라는 말은 오히려 나한테는 조금 더 불편한 자세로 들어가 주는 게 조금 더 내가 벤치프레스를 잘할 수 있는 비결이 아닌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라이노 코치님하고 벤치프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네. 라이노 코치님은 네. 지금 벤치 말고 가슴 운동 뭐 하시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니까 근데 가슴 푸시업도 안 해요. 네. 아 근데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저는 근신경에 발달된 것 차이라고 생각해요. 보디빌딩 운동을 정말 좋아해요. 고립 운동을 그래서 저는 10년 이상 한 거예요. 신경들이 그래도 좀 발달했어요. 그리고 저는 군대도 나름 그래도 특전사에 갔다 왔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운동 스타일이 뭐예요? 조직이에요, 조직. 맞아. 전 조지는 생활을 10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런 조지는 운동들을 자주 하잖아요. 타는 느낌, 짜는 느낌으로 계속 하잖아요. 그럼 이 안쪽까지 신경이 발달되고 차올라요. 초보자분들, 특히나 지금 운동을 처음 하고 좋은 몸을 만들고 나는 여기가 약점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팔굽혀펴기를 실패 지점까지만 그냥. 이제 그게 진짜 몸 엄청 좋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겪어서 신경이 발달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 이걸 하니까 그래도 이것만 하는데도 보통보다는 좀 안쪽까지 다 차오르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요.